계속 해드리려고 해요. 3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셨죠? 자, 3차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뭘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할 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갑시다. 음수일 때는 선생님이 그 뒤에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3차 함수를 그냥 쉽게 AX 세제곱 플러스라고 하면 이것의 도함수는 3AX제곱 이렇게 간다고요. 그죠?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를 양수라고 하면 도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도 3A니까 양수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그것을 미분한 2차 함수도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중에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볼 텐데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fx가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것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f'x는 2차 함수고 는 0이라고 하면 이것은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2차 방정식을 기준을 둘 때는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판별식을 d라고 하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판별식이 0인 경우,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x, y는 f'x라고 하면 2차 함수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프가. 자, 여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 y는 fx 그래프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값과 이 값에서 이제 뭔가 기준이 나뉠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아래 x축 위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집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판별식이 0일 때는 이렇게 기준으로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 또 증가예요. 그렇죠? 자, 이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뭐 기준도 없어요. 그냥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약간 다른 것은 여기서 지금 중근을 가진다는 거, 여기는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는데 사실은 개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출발을 할 텐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알면 이제 몇 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4차 함수를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3차 함수의 방정식의 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프의 경우에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근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x축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능형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는요, 어디에다가 x축을 놓더라도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요. 이 경우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한 점을 기준으로 여기만 봐요. 한 점을 기준으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면 뭐가 돼요? 내려오고 양수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도함수로 갖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은 경우에는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대부분 3차 함수가 어떤 모양일 때? 이런 모양일 때 등장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X축이 여기 있을 때 근 한 개, 그죠? 근데 X축이 어디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근이 중근 하나, 실근 한 개, 다른 실근 한 개. 이렇게 있으면 실근이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또 이렇게 내려오면 중근 하나, 실근 한 개가 되겠죠. 또 더 X축이 어디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또다시 실근이 한 개예요. 즉, 실근이 하나인 경우 중근 하나, 다른 실근 하나 또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이 세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중에 꾸불텅꾸불텅하게 생긴 거 C 모양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제 3차 함수예요. 정리 잘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모양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근이 중요한 거예요. X축이 여기에 있거나 X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실근이 몇 개? 한 개예요. 실근이 한 개. 그죠? 자, 또는 이렇게 생긴 경우 중에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X축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갖겠죠. 맞아요? 자, 또 마지막 경우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3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 12번과 같은 문제는 이 그래프의 개형에서 출발을 했었어야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특징을 보세요. X축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이제 극값 입장에서 생각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X축 아래에 있죠. 둘 다 음수예요. 근데 이 X축 입장에서 생각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X축 위에 양수예요. 어? 두 개의 부호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실근이 하나 있으려면 극대값과 그리고 극소값의 곱이 같은 부호다?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보면은요. X축 입장에서 여기 뭐예요 지금? 중근인데 0이죠. 극대값인데 0이죠. 그 여기는 뭐예요? 극소값이에요. 이 X값이 X축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양수겠죠. 즉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극소값 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 볼까요?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죠. 그죠? 그래야 X축 기준으로 쭉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곱하면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여러분 여기서 다시 4차 함수로 출발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선생님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나중에 20몇 번이죠. 그 그래프 문제 4차 함수 그래프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문제 가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면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 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 마이너스 k라고 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아지면 된다. 따라서 f'x를 구해서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x의 값을 찾아보는 거죠. 3으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3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되죠. 살짝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 되어서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과 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극대 극소죠. 극대값이 나오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 극소값이 나오는 x의 값은 1입니다. 따라서 극대값은 f 마이너스 3이고요. 극소값은 f1인데 어쨌든 결론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7이고요. 3, 3은 9, 3, 27이죠. 마이너스 제곱해서 그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 9, 27 플러스 4 마이너스 k 나왔고요. 다음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31 마이너스 K.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까요? 어렵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지면 되고요. K 앞에 마이너스, K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럼 플러스 되고 K 빼기 31. 부호 다 바꿔줘야 되죠? K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가 되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다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31, 여기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는 31보다 작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 0, 1, 2 해서 얼마까지입니까? 30까지죠. 그래서 정답은 몇 개다? 31개가 되겠네요. 0까지 포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12번 문항까지 풀어봤는데요. 12번 문항에서 우리 그래프 다 확인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3차 방정식까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3차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2부에서 다음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